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제주민의청 이사장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하는데요. 2부에서는 오랜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주 출신이기에 우리의 관심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최근 화제의 인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현 국토부 장관. 그 기간 동안에 대한 그 평가는 좀 두 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일간지에서 기사가 하나 떴는데 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장관을 바라보는 국민들과 원장관 지시로 일해온 국토부 공무원들은 과연 그를 대박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원장관이 예. 벌려놓은 일 중 제대로 끝을 낸 사안을 찾기가 예.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한 글이 있었어요. 네, 사실 장관의 임기가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 뭐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아랍권은 예. 한번 장관하면 10년, 15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장관의 임기와 관련해서 예. 어떤 일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이 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 예. 굉장히 박한 평가다. 그런데 저는 뭔가 시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원장 원희룡 장관께서 그 보여준 모습들은 예. 그는 좀 새로운 부분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장관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었던 부분도 예. 좀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일종 특정 계급과 단체에 대한 혐오, 특히 이제 건폭이라고 한 말까지 쓰고 예. 그다음에 그 양의동 열사와 관련된 분신 관련해서 그 조선일보 오보를 두고 예. 굉장히 뭐 자살을 방조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공격을 하고 이렇게 혐오와 증오를 앞장서서 이야기했더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박한 평가와 시도에 대한 그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정치인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기정사실화된 거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보 장관 후임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의 첫 행보가 그 전광훈 목사와 관련된 집회에. 뭐 간증을 하러 간 부분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 장관은 기자들하고 만나서 몰랐다. 예. 그런 자리인지도 몰랐고 존 목사를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 보니까 뭐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힘을 얻었겠다 정치인으로서. 힘을 얻었겠다고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원희룡을 환호해 주고 연호해 주고 예. 그리고 심지어 전광훈 목사가 아주 간증을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하고 하니까 예, 예. 결국 이건 몰랐다라는 것보다 그 모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고 그걸 첫 번째 정치적인 행보로 했다는 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이게 예. 충분히 반영된 거로 봐야 되죠. 의도가 뭔데요?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의 아이콘. 으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봐야 되죠. 아 그쪽에 표를 더 네, 모으고 싶다는. 아 표가 되니까 가죠. 표가 안 되면 갑니까? 아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자.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원희룡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복귀를 한다고 할 때 예. 사실 정광훈 목사에게 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정치인 원희룡으로서는 그렇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수 내에서도 예. 여러 가지 이제 스펙트럼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 정광훈 목사께서 하시는 일들은 좀 오른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예. 그런 움직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의 행보라기보다 예예. 오히려 그냥 원래 이제 원희룡 그 장관의 집안이 그 기독교 집안이고 그렇기 예예. 때문에 그런 이제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 봐주시길 바라고 또 사실 그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 예, 자신이 믿고 있는 신 예예. 신께 이제 어떠한 뭔가를 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좋게 평가하시는데 예. 저 한때는 뭐 제주지사를 쓸 때는 정광훈 목사를 뭐 국가 문제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예. 굉장히 크게 비판하기도 했던 분이 예. 정 목사가 주도하는 그런 집회에 갔다라고 하는 건 아. 그러니까 우클릭되고 있는 어떤 이 보수적인 움직임 속에서 예예. 결국은 소위 말하면 집도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표를 결집하고 그리고 그걸 하나를 새해를 얻기 위한 예. 정치적 판단이죠. 변호사님은 좀 순수 종교 집회에 간 걸로 좀 봐달라고 예.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로 예. 종교인이 아니면 가서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예. 뭐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제주도에 아 제 저기 전국에 원희룡 목사 아 원희룡 목사가 죄송합니다. 원희룡 장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는 얘기들 보니까 그게 간증이면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해야 되잖아요. 아, 잠깐만요. 간증을 제가 저기 사전에 찾아봤는데 자신의 종교적 경험담을 통해서 하느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그럼요. 일.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인생에 이런 이런 고달픔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무슨 말 하셨지? 뭐 근데 뭐 이거 한라산 산신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 그 다음에 한 사람 꼭 보내야 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뭐 그게 정치적인 이야기죠. 뭐 자, 그게 종교적인 이야기 예. 아니죠. 아니 그게 종교적으로 다 해석이 됩니다. 예. 실제로 아까 아니, 그 한 사람 보내야 된다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예, 예. 그 부분은 정치적인 의미도 같이 중의적으로 들어있겠는데. 변호사님 예, 예, 예. 원장관이 이 방송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알겠습니다. 종교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어쨌거나 아니 첫 행보 정치인으로서 이제 첫 행보라는 게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여쭤봤었고 아무튼 뭐 몰라서 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박사님. 아, 예. 자 그리고 이름까지 거론은 안 했지만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는 예, 부분이잖아요. 예. 분명히 계산된 발언이다. 계산된 말. 예, 분명히 계산된 발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임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자 한 얘기를 한 거야.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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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듣고자 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네. 나 원희룡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 표현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인은 오늘의 적이 내일은 동지가 될 수 있고 네. 어제의 동지가 오늘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인 순간에는 그 투쟁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원희룡 장관이 예, 예. 보수의 정치인으로서 아, 예, 예. 어떠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지 예. 예.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것인데 그게 단순히 특정인에 대한 혐오 또는 뭐 증오 이런 예. 것만 표현했다고 보지는 말아달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 원희룡이라는 한 정치인의 평전을 쓰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주 출신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제주에서는 지금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목노와 제주도 출마를 요구하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방법 답이 없고 에. 지금 관심이 전혀 없다는 아이가 그러니까 저도 쪽에는. 국민의힘 뭐 이제 저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시는데 좀 예. 외사랑 짝사랑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옵니다. 절대로요? 예, 안 옵니다. 저는 뭐 목노와 외치는 분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네네. 가능성이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출마하는 곳 내지는 혹은 그 수도권 내 이제 험지라고 불리는 곳 그쪽에 아마 좀 저는 그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고 하는 예, 예. 그 말을 식언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을 때 그 위헌 부담까지 예. 안고 네. 그렇게 도전을 할 수 있는 보수 정치인이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 저는 찾기 힘들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김동현 제주민의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